제목 남편은 야 남편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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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올해 61가 된 남편과 든든한 두 아들에다가 두 손자와 함께 사는 할머니입니다. 얼마 전 저희 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어머니, 난생 처음으로 말이요. 아버지가 문자 보내셨어요? 그래? 뭐라고 했든? 그냥 다른 말은 없고요. 사랑해. 이렇게만 적혔던데요. 그래? 나한테도 사랑해라고 보냈던데. 큰아들뿐 아니라 작은아들도 남편이 보낸 사랑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몇 달 전까지 저와 함께 사업을 하던 남편은요, 저와 늘 붙어있다 보니까 제 휴대폰을 같이 썼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인의 소개로 취직을 한 남편이 휴대폰이 있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61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갖게 됐고요. 작은아들한테 문자 보내는 방법이며 스마트폰 쓰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둘째야,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 번호를 가르쳐줬는데 말이오.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근데 나한테 왜 반응이 없냐고 그러대. 이건 어떻게 한다냐? 아버지, 문자 수신함을 열어보셔야 돼요. 그래요? 거기가 어디요? 여기 아버지. 문자가 여러 통 벌써 왔잖아요. 야, 난 볼 줄 몰라, 야. 어디서 본다 그래요? 아버지, 문자가 오면요. 수신함을 꼭 챙겨보셔야 돼요.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답장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무엇이 일이 어렵다냐. 나한테 무슨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아이고, 사람을 일이 고생시키는 거요. 그날 밤 왜 이런 걸 사줬냐면서 도리어 작은 아들을 나무라 하더니요. 스마트폰을 배운 남편은 그 다음날 식구들 모두에게 사랑해라는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낸 거였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사랑해라는 말 그만 쓰고 레퍼토리 좀 바꿔봐요. 아유, 사랑해. 어때서 그래요? 난 좋기만 하구먼. 제가 그렇게 말한 덕분일까요? 다음날 남편은 다른 내용의 문자를 식구들에게 보냈는데요.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책했어요. 좋은 하루 되거라. 우리 남편 61 치고는 정말 귀엽지 않나요? 남편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뒤늦게 컴퓨터와 인터넷도 배웠고요. 한 번은 회원 가입을 해서 이메일을 만들어야 한다기에 이메일 쓰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저한테 이런 메일을 썼더군요. 사랑해. 저는 이 메일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내용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해. 제목도 사랑해였고 클릭해서 여러분 메일 내용에도 딱 사랑해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보낸 메일에 난 또 웃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메일 쓸 거죠? 그랬더니 다음 날도 남편에게서 메일이 도착한 겁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좀 길었어요. 사랑아, 말해다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당신과 나는 미러를 속삭였네. 우리 영원히 변치 말고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자고 두 손을 굳게 잡고 다짐을 하였네. 문자도 메일도 사랑의 이 석자만 쓰더니요. 다음 날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서 제법 긴 문장으로 메일을 썼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은 전날보다 조금 더 긴 메일을 도착했습니다. 진실한 사랑,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글을 띄웁니다. 변함없이 열심을 다해 나를 사랑했던 당신, 너무나 감사할 뿐이오.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입술에 달린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역시나 전날보다 세 줄이나 더 긴 메일이 도착해 있었는데요. 제목 사랑.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글을 올려드립니다. 나와 당신이 만난 지 30여 년 세월이 흘러갔네요. 그동안 희로애락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지나간 나를 돌이켜보면 당신께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게 너무 많다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당신의 남편. 평소 무뚝뚝하기만 한 남편은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마음을 매일 두세 줄씩 길게 담아서 이메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환갑을 맞게 되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25통의 메일을 차례로 읽으니 괜히 눈물이 핑 돌더군요. 깊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사랑해의 변천사가 제 마음을 울렸거든요. 요즘은요 점심때가 되면 언제나처럼 무뚝뚝한 남편에게 전화가 옵니다. 밥 먹었는가? 아니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끼니 굶지 마라. 여보. 그렇게 긴 이메일을 보냈던 남편은요. 뭐 여전히 전화 통화는 자기 용건만 말하고 불쑥 끊어버리는데요. 그래도 저는 남편의 한마디에 감동하고 또 웃고요. 그리고 요즘은 서투른 솜씨로 쓴 문자 속의 사랑해와 이메일을 받아보는 기쁨으로 삽니다. 말 한마디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문자에 그냥 사랑해 이 세 마디만 찍으시면 된답니다. 와, 멋지다. 오, 멋져. 아버님은 어떠세요? 그 수많은 여자친구분들한테 이렇게 사랑해라는 거 잘 표현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전혀. 아, 진짜요?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책도 몇 권이나 내신 분이 글 잘 쓰시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안 해봤어. 급쑥스러워 하시면서. 네. 쑥스러워요. 우리 오은경 씨. 네. 아, 낭만적이네요. 그런 애정 표현을 받으시는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부럽습니다. 하셨어요. 7008. 우리 남편은 그 흔한 하트를 하나 안 보내는디? 아니, 남자분들 그렇게 어렵나요? 하트 이렇게 그냥 꾹 한번 누르면 되는데? 쑥스러워서 그런 거라니까. 아, 뭐가 쑥스러워요? 아, 그게 쑥스러워요. 아, 왜요? 아, 그거 왜냐고 물어보면. 아니, 다 표현하려고 사는 거지. 마음에 아무리 많아도 표현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거밖에 표현할 게 없나? 사랑하는 거. 아니, 그것도 안 하는데. 다른 건 뭘 잘하겠어? 아유, 나 잘하는 거 있어요. 뭐 잘하세요? 밥 먹으러 가고, 뭐, 영화 구경 같이 가고. 그런 걸로? 그럼요. 아, 6975님은 아버님이 소개해 주세요. 남편이 늙음하게 이혼 안 당하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진짜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 환갑 넘으면 아내분들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렇게 환갑 넘어서까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건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가스총 격발 사건. 벌써 20년쯤 된 얘기입니다. 저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절 연일 뉴스에서는 이러한 기사가 많이 나왔죠. 분녀자가 혼자 있는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길 가던 여자를 납치하여 성으로 팔아넘겨 마늘간을 일과 소금 염전해서 물레방아 돌리는 일을 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짱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건장한 젊은이 둘이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지금 바빠가지고 물건 볼 시간 없는데요. 아, 사장님. 아이, 지금 이거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아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마침 보시죠. 그때 손님도 없었고 남자 말대로 물건 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설명을 듣기 시작했죠. 자, 이건 말이죠. 만능 맥가이버 칼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병따개부터 가위, 칼, 손톱, 손질 뭐 이런 것들 다 됩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이런저런 제품을 보여주었지만 대부분 그동안 보아왔던 물건들이었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그때 가방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권총이었죠. 어? 권총이 있네요. 이건 무슨 총입니까? 아 이거 갖고면 안 되는 거죠. 아, 얼른 내려놓으세요. 아, 예, 이 총은 아무에게나 파는 게 아닙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제 손에서 권총을 빼서 가방에 다시 챙겨 넣으려고 하더군요. 전 더욱 그 총에 호기심이 생겼죠. 에이, 뭔데요? 한번 구경이나 해보죠. 아, 이건 가스총인데요. 이거 아무나 사기 쉽지 않아요. 근데, 뭐 그쪽은 결혼이나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아래위를 훑어보는데 그 남자의 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싶더군요. 아이고, 니까지 꽤 결혼이나 했겠냐? 순간 제 마음속에는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아, 당연히 결혼을 했죠. 애도 둘이나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부인만 집에 두고 다니기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요. 혹시 강도라도 집에 들어오면... 아유, 무서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집에 있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그 가스총 작동 잘 되긴 하나요? 아이, 그럼요. 이게 말이죠. 세계에서도 인정한 가스총인데요. 이 총이 말이죠. 한 번의 발사로 두 명을 쓰러뜨리는 총입니다. 어우. 뭐 이 총이 좀 비싸기는 해요. 뭐 살다 평생 안 쓰게 되면 제일 좋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만 쓴다면 아마 그 값어치는 천배 만배 발휘하게 되는 거지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시험삼아 쏴볼 수 있을까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안에 10발이 들어있는데 한 번 쏘면 연발로 나와서 한 번밖에 못 써요. 일회용이라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 시험을 해봐요. 아, 그래요? 그 총 얼마예요? 아, 이거 비싼데. 뭐 사장님이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쎄,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죠? 한번 들어놔 봐요. 이 총이요? 예. 네. 아, 이 한 자루에 40만 원짜리입니다. 헐. 40만 원이라니. 그 당시 사무실 여직원 월급이 35만 원 할 때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죠. 예? 40만 원? 4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도 넘고 애들 미술학원이랑 태권도 몇 달 보낼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사람이랑 애들 안전을 생각하면 이런 가스총 하나쯤 있으면 좋긴 할 텐데. 그때였습니다. 앞에 있던 그 남자가요, 아주 무심한 말투로 혼잣말처럼 이러는 게 아닙니까? 에휴, 마누라를 사랑하지 않는구만.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다니. 그때 옆에 따라온 보조 판매원이 결정적인 말을 남기더군요. 형님, 그 정도 돈도 없는 사람 같으요. 갑시다, 형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으려 했는데 이 아저씨라면 30만 원을 주겠는데 일단 가자. 아, 저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질러버렸죠. 예, 말렸어. 30만 원에 그 가스총을 말이죠. 그렇게 저희 집 안전을 책임질 가스총을 손에 넣은 저는 개선장군처럼 집에 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이거 당신이랑 애들 안전을 위해서 가스총 쌓았어. 이게 말이지 평생 한 번도 안 쓰면 제일 좋지만 한 번이라도 쓸 일이 생겨서 쓰게 되면 말이오. 천배 만배 효과를 볼 수 있다니까. 여기 신발장 안에 놓을 테니까. 아, 여기 넣었으니까 만약 도둑이나 강도들이 들어오면 그 자식 얼굴에 팍 쏴버려. 알았지? 그 후 그 가스총은 쭉 신발장에 들어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거. 이거 진짜 궁금해요. 그쵸? 한 번만 쓴 건데 나도 진짜 궁금하더라. 이 가스통이 정말 잘 작동될까? 그게 말이죠. 아, 이게 진짜 가스가 나올까? 한번 쏴봐. 안 돼, 안 돼, 안 돼. 그때 이거 한번 쏘면 다시는 못 쏜다고 했잖아. 아, 그냥 참자. 하지만 그 후로 10년 동안 저희 집엔 가스통을 쓸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이젠 애들도 강도를 때려잡을 만큼 크게 됐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러다 하루는 신발장 정리를 하던 아내가 저한테 묻더군요. 여보, 이 가스통 이게 여기 계속 여기다 넣어놔? 아, 이젠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버릴까? 가스통? 어, 그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하긴 이젠 별로 필요 없겠지? 그렇게나 말이야. 그냥 버리긴 좀 그렇고 우리 시험삼 한번 쏴볼까? 그리고 저희는 인적이 드문 산으로 갔습니다. 여보 여보 비켜 서 있어. 다칠지도 모르니까. 아직 셀까? 아니야. 자 이제 쏠게. 조심해. 잠깐만. 하나 둘 셋. 전 방아쇠를 힘껏 당겼습니다. 잠시 후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 뭐야 이거. 하지만 가스가 발사되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야, 어찌나 허무하고 억울하던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아, 그 총이 너무 오래돼서 안 된 걸까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가스총을 사용할 일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아, 이 가스총은 다 그렇구나. 아, 정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아니, 아니, 뭐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라 다 이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한 번 발사하면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에. 저도 예전에 조그만 거 집에 있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거 진짜 가스가 나올까? 글쎄. 한번 싸보고 싶은 왜 사람의 충동이 그렇잖아요. 아, 집에다 갖다 놨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되게 조그매. 누가 싸봤어요? 아니요. 녹슬어서 그럼. 버렸어요. 피식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아, 결정적일 때 써야 되는데. 아, 재밌었어요. 누구를 위한 환갑 여행인가? 지난 8월 9일은 제 환갑이었습니다. 그냥 생일도 아니고 환갑이니 뭔가 좀 있겠지 기대했지만 아, 남편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환갑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시집간 딸은 제 생일 자체를 까먹는지 아예 반응도 없고 그나마 아들님이 제일 낫더군요. 엄마. 이번 생신에 아버지랑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환갑이신데. 아, 부모님 여행 정도는 저희가 보내드려야죠. 아들 말에 기분이 들떠 여행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여름은 쪄 죽을 지경인데 이럴 때 멀리 비행기라도 타고 한국 사람들 없는 데 가서 홀랑 벗고 첨버덩 물놀이도 하고 싶었죠. 발리, 푸켓, 괌 아니면 일본 온천이라도. 여기저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놈이 보내준 여행지는 대관령이었습니다. 대관령? 네. 대관령. 대관령 좋죠. 근데 문제는 숙소였습니다. 아들이 예약해준 숙소는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 연수원이었던 겁니다. 숙소에 도착해보니 거기 머무는 사람들이 다들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동료 직원들인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민대리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윤과장입니다. 이야, 민대리가 어머니 닮았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윤 과장님. 우리 아들 녀석 좀 잘 부탁드려요. 아, 민대리가 워낙 일을 잘해서 제가 든든합니다. 저 다음에는 민대리도 아마 승진할 거예요. 우리 아들의 직속 상관인 윤 과장님뿐만 아래 아들놈의 회사 선배 선후배들이 몰려나와 인사를 하니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아이고, 덥다. 아유, 나가서 수영이나 해볼까? 아이고, 와서. 왜요? 수영은 무슨 방, 방에 가만히 있어. 왜 그리요? 여기 와서 방에 있으라니. 수영장도 깨끗하고 좋구먼. 아, 저, 그,
당신 그 꽃무늬 수영복 입고 나갔다가 그 아들내미 직장 사람들한테 괜히 흉이라도 잡히면 어쩌려고 그려? 아이고 아서 아서 아서. 민대리 아버지는 어떻더라, 민대리 엄마는 어떻더라, 사람들 입방에 올라서 좋을 거 없다며 남편은 저를 조심시켰죠. 아이고 봐요. 그럼 산책이라도 가요. 답답해 죽겠구먼. 아 그럼 옷 갈아입어. 그게 뭐예요, 옷이 쭉 늘어져가지고. 아, 이 옷이 뭐가 어때서 그래요? 아서 아들내미 체면 깎을지도 하지 말고 어이 갈아입어. 있는 듯 없는 듯 조심조심 지내려는데 그런데 그날 밤 한밤중에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주무세요? 아이고 윤 과장님이 이 밤에 웬일이요? 아, 저 밤늦게 죄송합니다. 저 어머니 근데 우리 애가요 저녁에 먹은 게 급체했는지 계속 토하고 난리가 나서요. 아, 저런 저런. 근데 나는 소화제가 없는디? 아 그게 아니라 저 바늘로 손을 따주면 나아진다는데 어머니가 해주셨으면 해서요. 바늘로 손 따는 거 저도 해본 적 없는데 아마 윤 과장은 우리의 실력보다는 우리의 나이를 믿은 것 같습니다. 어린애가 아프다는데 못한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 방으로 건너갔죠. 행여나 내가 잘못해서 애가 더 아프면 윤 과장이 우리 아들놈한테 해꼬지라도 할까 봐 윤 과장 딸내미를 어루어 달래며 다섯 손가락 다 뜨고 돌아오니까 속옷이 흠뻑 젖어 있더군요. 아 여기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차라리 눈치를 보느니 차라리 다음날은 남편이랑 양떼목장에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이튿날 아침 되니까 누가 또 우리 방문을 콩콩 두들기는 겁니다. 저 어머니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윤 과장님. 아 딸내미는 밤에 잘 잤대요? 아이, 아, 네 어머니가 손 따주셔서 금방 트림하고 자대요. 저 근데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아유 예 우리는 뭐 그냥 아 그럼 어머니 저 예. 우리 애 좀 봐주시겠어요? 저 와이프랑 저기 저 잠깐만 좀 나갔다 오려고요. 잠깐이 얼만큼이고 저기가 어딘지 설명도 없이 애를 봐달라고 하는 윤 과장이 아 안타깝게 안타깝지만 좀 미웠습니다. 그러네. 제 목구멍에서는 나 양떼 목장 갈 거구먼. 양떼 목장 갈게요. 이런 말이 가시처럼 걸려 있었지만 제 뒤에 서 있는 남편이 덥석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오케이를 한 겁니다. 아 이게 뭐요 환갑여행이 이게 뭐 이렇대요. 아하 윤과장 딸 듣겠구만. 이게 다 뭐 아들내미 잘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 아이고 답답혀. 이럴려면 여행은 왜 완 거요? 아이고 난 늘 안 답답하겠어. 아서 좋게 생각이야. 우리 부부는 윤과장 딸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죠. 마당에 앉아 윤과장 딸아이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더니 이번엔 김과장 와이프가 다가오대요. 어머 민대리 어머님 윤과장님 내 얘기 봐주시나 봐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우리 애들도 잠깐 맡겨도 될까요? 저희 잠깐만 저기 좀 나갔다 올게요. 어머 너무 죄송해요. 윤 과장 내는 봐주면서 김 과장 내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 부부는 갑자기 애들 보모가 됐죠. 조기 잠깐 나갔다 온다더니 점심이 넘어도 안 돌아와서 아이들 밥도 우리가 해 먹였습니다. 우리 아들 편하게 회사 다니게 하려고 내 환갑 여행은 엉망이 돼가는구나. 짜증이 나려는데 윤 과장 딸내미가 어디선가 들꽃을 꺾고와 제 가슴에 안겨주대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선물. 이 글 이쁘지? 할머니 가져요. 어린 것이 준비한 느닷없는 꽃다발에 마음이 풀리대요. 윤 과장님도 김 과장님도 다들 내 아들이라 생각하면 애들 잠깐 떼어놓고 바람 쐬러 나가게 해준 게 참 잘한 일이다 싶더라고요. 달빛도 곱고 별빛도 아름답고 풀벌레 소리에 아이들 노래소리도 들려오니 그제서야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한마디 해주대요.
그래도 어쩌겠어. 애들 잘 되려면 우더리 참는 거지. 내가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한 소리 할 거구먼. 너가 엄마가 고생 많았다고. 아이고 아서요. 우덜 생각해서 여행 보내준 여행인데 괜한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난 괜찮아요. 괜찮겠어? 아, 괜찮이요. 왕왕왕왕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참 애매. 마무리하세요. 예, 2013년 8월 9일 나의 환갑 여행은 그렇게 지나갔네요. 인생이 뭐 있나요? 전세 아니면 월세. 이렇게 사는 거죠. 누구를 위한 환갑 여행인가? 오호호호호호.